교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죽을 수 없다. 불행수가 많아서 피로도가 높은 수도권의 분위기에 대해서는 본래의 특별점검을 하겠습니다. 가로막은 또한 서울 금천구청관 그다음에 그 분위기 통로에 지금 비파괴 검사를 해서 전문업체와 합동으로 비파괴 검사를 해서 합동으로 해서 초음파 탐방 즉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그 고속선과 일반 열차가 같이 다니는 천재와 같은 구간에 대해서는 공기계 전문가 합동으로 특별 안전 진단을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례상 발생 시에 현장력 지원 인력을 파견받아서 안내 강화하고 지자체 또 유관과 협동해서 질서 유지 및 안전 사고에 철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관리 기준 강화합니다. 선로전환지 관리 및 점검 수호지 하기 위자 국장에 대해서 업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합원을 살려내라! 공익의 초음파 탐상을 의무화를 연 2회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원을 서울금천만 그 선로 개량을 16까지 개량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걸 앞당겨서 25년까지 하고 우선 내년부터는 당장 취약 구간에서 내년부터 교체를 해서 문제가 없도록 즉시 있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무릎 꿇고 사과하라! 무릎 꿇고 사과하라!
화물 어복역 사고 발생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요일 20시 20분경에 남부 화물 기지 어복역 분해에서 양해선에서 입한 장기 군무 승무원이 화차 부부에 접촉 추정됐습니다. 피해는 사망이 판정됐습니다. 그래서 그 국토에 있는 지상병원에 이송돼 있고요. 구조수송 후 사고 충격으로 119 구급대에서 안정을 취하하고 사고실에 복귀를 했습니다. 사고 발생 경위입니다. 급한 기관사가 여기에 보시면 여기에 있는 그 빈차 12량과 여기에 있는 8량을 들고서 이쪽으로 나가는 입환 작업이었습니다. 산에서 올라온 청년이 당시 여기에서 작업하다 즉사했습니다. 입환 기관사가 두 사람이서 이렇게 와서 요 12량을 물고 이렇게 좀 올라갔습니다. 저쪽으로 올라가서 다음으로는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여기서 다시 이렇게 자기 방향으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안전 통로가 없어서 우리 사고 직원께서 이쪽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차가 이쪽으로 가는 줄 알고 여기 있다가 여기 대체 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에 있던 그 보조 수송원이 이 내용을 확인을 하고 기관차에 점차하고 그 다음에 우리 직원을 무전기로 불렀습니다. 대답이 없어서 현장에 가보니 열차하고 접촉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뭐 현장 실정을 알고 지금 듣고 있는 거요? 네? 유치상으로 112하고 119 구급대를 출동 요청을 해서 출동을 했고요. 현장에 책임을 전가시키란! 대회관 국토부 같은 경우 국토부 교육노동부 당시 국토부장관이 도착을 해서 출동을 했습니다. 국토부장관이 책임져라! 현장에는 CEO 및 부사장 고문 도착을 해서 1월 16일날 이번 공부를 해서 사죄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이상 죽을 수 없다! 공공역에서는 작업 중지를 선조치를 했고요. 그 다음 2일날 국토부가 책임져라! 고용노동부에서 부분 중지를 요청을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죽지 않고 전소속에 대해서 산업체의 경고 발령을 했습니다. 죽지 않고 저방을 책임입니다. 우선 기본지킴입니다. 실업자 운전자체를 하겠습니다. 운기자에 대해서 모든 작업에 대해서 안전패트롤 불시점검을 통해서 감사실과 합동으로 불시점검을 시행을 해서 의교하기 시에는 관계자 소속장을 엄정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중심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죽지 않고 일하고 기본 조치 전수를 위해서 입환역을 본사 간부들이 24시간 1차 가치 점검을 하고 직원과 소통을 하면서 안전 저해의 있으면 의견을 수렴해서 즉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의 개선입니다. 죽지 않고 일하고 싶다. 역군의 주요 입항 개수에 대해서 공개 CCTV가 지금 설치되고 있고 실제적으로 이제 밖에 설치하고 저변도 좀 커질 경우에는 좀 추가 설치를 해서 안전을 장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제어 입하로서 수송원이 그 간접적으로 기관차를 운전할 수 있도록 수송원 직접 시급해서 기관사와 수송원의 불통 이런 것들을 해소해서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무선제야 입한 시스템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내년까지 해서 10개소로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정성이 있다면 당장 유도 앞에 찾아와서 눈을 꼽고 사과하십시오. 무선제어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죠. 사과하라! 구성하시겠습니다. 안녕하 처장. 붙어야 돼. 괜찮아. 사과하라! 우리 피해지. 여기는 사과하라! 중심이요. 여기는 사과하고 가시오! 한국의 중심인데 여기서 부장님 우리가 얘기한 게 있어요. 사과하라! 뭘 얘기했냐면 여기가 수송이 부족하니 여기를 하는 것 하여 들어온 열차는 운명을 통과하는 열차. 다행히 계시는 이번 노란선에서 한 걸음 물러서 주시기 바랍니다. The train approaching to platform 8 will not stop at this station.